안녕하세요. 이상로의 텐텐베거입니다. 오늘 이상로 파트너와 시장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11월의 첫날 다행히 상승입니다만 의미 있는 상승인지는 아직은 미지수입니다. 특히 엔화 약세에 달러가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이면서 현재 원달러 환율은 1360원 가까이 올라왔는데요. 오후 들어서 코스닥 힘이 조금씩 빠지는 점은 조금 우려스럽습니다. 어떻게 11월 어떻게 보세요? 네, 어제 또 빠졌지 않습니까? 네. 뭐 어제 빠지면 오늘 오르는 건 지금 현재는 우리가 흔히 얘기한 국룰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뭐 하루 빠지면 다음날 반등을 보이는데 이 반등이 우리의 만족을 주지 못한다는 거죠. 뭐 항상 이런 반등이 좀 나타나면서 다르게 또 본다면 이제 우리가 어설픈 반등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하락이 만약에 100이 나타나고 있다면 반등을 하는 것은 약 40에서 60 정도 되돌림 파동 안에서에 대한 움직임만 나타나는 그런 구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코스피 지수로 본다면 2312포인트, 2319포인트가 상당한 저항 구간이 좀 발생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만큼 이 저항에 대한 부분 자체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지수를 어떻게 해서는 올리고자 하는 욕구가 있지만 외국인들에 대한 매도 앞에서는 속수무책으로 지수에 대한 상방이 조금 제한되는 양상들이 좀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이제 불구하고 현재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 낙폭과대에 대한 부분 자체가 계속 부각되는 양상입니다. 그러면서 빠르게 순환매가 돌고 있는 것을 명심하시면서 10월의 아쉬움은 11월의 기대감으로 달래길 바라는 시장입니다. 네, 좋습니다. 첫 번째 체크 포인트 넘어가겠습니다. 한국경제TV가 6대 증권사 리서치 센터장에게 11월 유망 섹터를 물었더니 6분 중 5분이 반도체 섹터를 유망하게 보셨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반도체 부분에서 긍정적인 실적과 전망을 발표했는데 어제는 힘을 받지 못했지만 오늘은 그래도 잘 가는 모습입니다. 11월 반도체 어떻게 전략을 짜면 좋을까요? 갑자기 불안해지는데요. 아, 그렇습니까? 많은 전문가들이 간다고 하면 안 가던 게 이제 주식시장이다 보니까 우리 시청자분들도 이 얘기를 듣고 조금 불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뭐 그만큼 이제 반도체 업황 말고는 다른 여타의 주도주 패턴을 쉽게 보이지 않는 것이 현재 시장이다 보니까 대부분의 이제 전문가들이 반도체에 대한 부분 자체를 가장 탑픽으로 좀 뽑는 것 같습니다. 자, 간밤에 또 반도체 관련해서 AMD에 대한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전년 대비해서 매출이 약 42%가 증가했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이 AMD에 대한 포지션을 조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이제 PC 프로세서에 대한 매출이 증가했다는 건데 사실 이제 최근에 PC에 대한 일반적인 컨슈머에 대한 교체 주기는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만큼 한번 교체를 하고 난다면 오랫동안 쓰는 것이 이제 소비자에 대한 입장인데 다만 현재 이 매출 자체가 크게 늘어났다는 것은 결국에는 이제 AI라든지 또는 이제 로봇에 대한 수요 자체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PC 프로세서에 대한 매출이 늘어났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AMD라는 것이 결국 팹리스에 해당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 뒤에 나올 수 있는 파운드리 또는 전공정 장비 기업들이 오늘 시장에서 강세를 보이는 그런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우선 봐야 되는 기업 STI 잠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대부분의 이 반도체 업황 안에서도 섹터들이 차트는 대부분 다 무너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이제 불구하고 STI 같은 경우 21선 위에서 조금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과정들인데 자, 결국에는 지금 현재 국내 증시에서 그래도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이 반도체 전공정 장비들의 특징들은 이제 방막이라든지 증착 과정 안에 있는 기업들, 그리고 세정 식각 과정에 있던 기업들이 현재는 좋은 모습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STI 같은 경우에도 전고점에 대한 출하회가 꾸준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단계에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오늘 종가까지 다시 한 번 더 이런 20일선 위에서의 움직임을 지지를 해준다면 추가적인 상승 여력을 좀 더 붙이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고 자 주성 엔지니어링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K하이닉스 관련된 기업으로 뽑는다 또 주성 엔지니어링이 또 방막 장비 기업인데 최근 들어 주가에 대한 하락폭이 크게 나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갭 상승 이후에 다시 한 번 더 20일선에 대한 출하회가 이루어지는 그런 단계를 감안했을 때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여지를 좀 더 열어놓고 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SK홀딩스도 오늘 잘 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코멘트 네.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PSK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국내 안에서도 세계적인 점유율이 높은 기업을 찾는다면 이 PSK그룹입니다. 그래서 PSK홀딩스 같은 경우에서 오사트 기업으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결국 이제 PSK홀딩스도 지금 차트는 무너지지 않은 상황으로 꾸준한 이제 신고가에 대한 움직임을 나타내다가 최근에 한번 조정이 나왔었거든요. 그런 부분 자체를 감안한다면 다른 여타의 반도체에 관련된 기업들보다는 이 PSK홀딩스에 대한 움직임이 좋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뭐 저희가 추천을 드리기도 했고 충분히 이제 전고점 부근까지에 대한 돌파 가능성을 좀 더 열어놓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은 많은 전문가들도 얘기를 하다시피 적어도 한 종목 이상은 들어가시는 전략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표님은 11월 유망 섹터 어떻게 보세요? 좀 짧게 이야기 들어볼 수 있을까요? 11월은 개별 테마의, 날. 움직임을 보일 수밖에 없는 달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두 번째 체크포인트, 오늘 자율주행 쪽도 강하죠? 네, 맞습니다. 테슬라에 대한 미국 법원의 판결이 나타났는데 오토파일럿에 대한 결함에 대한 사고가 아니다라는 의견을 나타내면서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오늘 강세를 보이는 모습들인데 우선 이제 넥스트 칩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율주행 안에 자율주행 칩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움직임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넥스트 칩도 오늘 강한 반등세를 좀 보이면서 전일 급락이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급락 이후에 현재 되돌림을 나타내는 그런 과정 중에 놓였다라고 볼 수 있는 자리고요. 마찬가지로 퓨리언티어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테슬라가 추구하는 방식 중에 한 개가 이제 카메라 방식, 센싱 카메라를 이용한 오토파일럿을 방식을 운영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런 센싱 카메라를 공급할 수 있는 기업이 국내에 몇 군데 없습니다. 그중에서 퓨리언티어도 대표적인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오늘에 대한 반등 자체는 자율주행에 대한 불씨를 살려냈다라는 의미로 좀 받아들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현대오토에버 잠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오토에버가 지금 현재 큰 움직임을 보이지는 않고 있지만 이 정도 기업에 대한 주가적인 하락이 나타났다면 하반기 경기성을 보일 수 있는 자리거든요. 그 부분을 좀 더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세 번째 체크포인트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완성차 업체들은 최근 전기차 투자를 줄이고 있지만 기존의 전기차 투자에 조금 뒤처졌다는 평가를 받는 도요타가 이 틈을 치고 나오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미국 배터리 공장에 80억 달러 추가 투자를 단행한다는 소식이 들렸는데요. 배터리 관련주도 오늘 이 소식의 강세인 걸까요? 네, 사실 이제 이 도요타라는 기업이 우리가 이제 그 통계로 잡을 때는 이제 전기차라고 하면 HEV나 또는 이제 PHEV, 그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그리고 순수 전기차를 모두 합쳐서 전기차 통계로 내지만 도요타 그룹이 늦었던 것이 하이브리드 시장에서는 거의 뭐 최고에 대한 자리였지만 그만큼 이제 순수 전기차로 넘어가는 것은 그만큼 늦었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미국 내에서도 이런 순수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공장을 추가적으로 투자를 급격하게 이뤄내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그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국내 양극재 관련된 기업도 오늘 쉬어가는 모습들이지만 다른 턴키 업체라든지 하는 기업들은 다시 한번 더 강세를 좀 보인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우선은 이제 그 제이오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이오 같은 경우에도 현재 신저가에 대한 움직임을 나타내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더 반등세를 오늘 강하게 붙이는 양상들이 보이고 있고 또 한 가지 기업 탑머티리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탑머티리얼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LFP 양극재를 개발하고 있다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주가에 대한 급격한 급등 양상이 나타났는데 오늘도 다시 한 번 더 급등 양상을 같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기업의 공통점은 낙폭이 대단히 컸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만큼 이제 시장은 2차 전지 섹터에 대한 부분 자체로 봤을 때는 중장기적인 성격이 강하지만 이렇게 낙폭이 큰 종목군들에 대해서 투자 메리트가 여전히 있다는 것을 감안해서 빠른 순환매에 대한 트레이딩 관점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봐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면서 자, 탑머티리얼 같은 경우에는 추천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고점까지에 대한 움직임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는 점도 참고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ASR 종목이 있는데요. SPG입니다. 코멘트 좀 더 들어볼까요? 네, 전일 SPG를 말씀드리고 현재 AI 로봇 관련된 기업들이 대부분 다 바닥에 대한 움직임을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단기 바닥에 대한 형성이 되고 있는 과정들인데 우리가 11월은 테마의 계절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다시 한 번 더 이런 AI 로봇 관련된 기업들이 추가적인 상승 여지가 충분히 있을 것이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네, 시장이 좋지 못하니 개별 종목이 테마로 움직이는 시장이 정말 8월부터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조금 더 살펴볼 관련주는 주류 관련주입니다. 주정 관련주로 들고 오셨네요. 네. 우리가 지금 현재 주류 관련해가지고 뭐 11월 9일 날 소주 가격이 이제 인상될 것이다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뭐 물론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슬픈 얘기도 하고 우리가 소비자 가격이 7천원, 8천원대가 올 것이다 라는 얘기도 있는데 그러면서 지금 오늘도 이제 주류 관련된 기업들이 강하게 움직이는 양상들입니다. 우선은 이제 우리가 주류, 그래 이제 흔히 얘기해서 술을 판매하고 있는 기업들을 먼저 한번 모아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이트진로, 우리가 뭐 술집에 가면 많이들 찾으시는 테슬라 많이 찾으시잖아요. 그 이제 하이트진로, 그리고 이제 무학, 무학은 이제 울산 쪽에 또 소주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국순당, 이제 막걸리 회사죠. 그리고 이제 롯데칠성, 이게 그 처음처럼 이런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진로 발효 있고요. 그리고 보혜양조, 이거는 이제 전라도 쪽에 입세주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요거는 이제 주류 관련주, 그 이제 주류를 판매하는 기업들이고, 그 밑에 이제 알코올은 이제 우리가 흔히 주류를 만들 때 거기에 이제 알코올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 알코올 관련된 회사들이 이제 한국알코올이라든지 MH에탄올, 풍국주정, 창에탄올 같은 기업들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주류 관련주에서도 상장사가 꽤 많군요. 네. 오늘의 원픽 공개해 주시죠. 소주는 한국인의 소주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상장사가 좀 많은 것 같고, 자 오늘 이제 한국 알코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사실 그 알코올이라는 것이 소주에만 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이제 에탄올이라든지 메탄올 같은 경우에도 여러 군데 또 활용을 하게 되죠. 손 소독제에도 활용을 하게 되고, 특히 이제 한국 알코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자회사 퓨리시라는 기업이 코스닥에 상장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ENF 테크놀로지라는 기업도 있는데 우리가 이제 반도체 소재 기업으로 유명한 기업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런 반도체 소재 기업에 대한 모회사가 바로 이 한국알코올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제 그에 따른 전자 소재에 대한 관련도 매출이 나타나고 있는데 전자 소재에 대한 부분 자체가 매출의 약 40%를 차지합니다. 그만큼 현재는 다시 한 번 더 반도체 또는 디스플레이 업황에 대한 바닥에 대한 기저 효과가 나타나는 과정이기 때문에 한국알코올이라는 기업이 물론 소주 가격에 대한 인상 자체가 오늘 이슈가 되는 부분이지만 기업에 대한 재평가도 나타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적인 목표가를 잡아본다면 13,500원, 손절가는 1,8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반도체 소재 기업 퓨리스를 자회사로 가지고 있는 한국알코올 오늘의 원픽입니다. 말씀 고맙습니다.